울릉도 독도 출신 농수산인회 소속 남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무시당한 채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독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 실태를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기본 책무마저 내팽개친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의 유일한 섬이다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를 품은 울릉도는 육지와의 이동수단이 오로지 여객선 뿐입니다. 동해는 연간 100일에 이르는 기상첩보와 수시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1만 톤 이상의 전천후 여객선이 아니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고작 400에서 600톤급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 108일간이나 백길이 끊겼고 지난 겨울엔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수차례를 거듭하였습니다. 모 해운사의 경우는 128일간이나 결항하는 등 울릉 주민의 해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다녔던 2000톤급 선박 중형에 불과해서 결항 일수를 줄이거나 배멀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울릉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형급 쾌속 대체선과는 별도로 어떤 기상 조건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의 도입을 죽도록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로 끝에 금년 초 해운 당국에서 1만 톤도 훨씬 넘는 여객선을 공모함에 따라 국민과 출항인들이 크게 반겼어.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두고 해운사와 당국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어.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원의 신속 결정에 이어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청도 3월 11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까지 끼어들어 당초 입장을 번복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점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1년에 3분의 1을 결항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숱한날 발이 묶이고 건건히 배가 달려도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배멀리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진정코 모른다는 말입니다. 곧 특산물 수송 성수기와 관광 시즌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은 그저 앉아 죽으란 말입니까? 정세훈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일하다 집 접시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 끼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고 감사원 또 적극 행정 면책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속 결정도 따지고 보면 적극 행정을 권고한 것이라 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보신주의와 소극 행정에 찌든 말 같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를 단정 진행토록 조치하십시오. 묵살은 곧 엄청난 저항을 부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도지사께 묻습니다. 한 지역의 도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의 어느 도시가 단 하루만 고립되어도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대통령과 도지사를 찾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관할군 간에 있다.